나이는 진짜 생소하지 않나요? 나인도 딱 공개하게 되면 어? 이 기름이야? 아, 그래요? 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기름입니다. 네. 기름 먼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올리브. 아, 올리브. 좋은 거네요. 저건 좋은 건데. 맞아요. 거네. 그 올리브유의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? 근데 올리브유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당과 지방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. 특히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그다음에 LDL 같은 걸 조절해 주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. 네. 이걸 조절해 주기 때문에 참 혈관에 좋죠.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중해식이 대표적인 애인데요. 지중해식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당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. 거기다 고기도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고기보다는 우리 양이나 이런 고기들이 많죠. 그런 형태를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채소나 과일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식이 되는 겁니다.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한식도 상당히 건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적절한 기름을 쓰고 우리가 먹는 전통적인 한식을 잘 응용을 하면은 이 지중해식 먹지 않는 건강식으로 탈바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평소에 그냥 빵이랑 이런 것만 맨날 먹고 요즘 보니까 줄여야 될 게 뭔지가 떠올라요. 예,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올리브유를 요즘 식용유 대신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발화점이 되게 낮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다 보면은 이게 타게 되면은 오히려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쓰시는 거는 조심하시고 살짝 데치거나 가볍게 묻히고 하겠습니다. 부을 때 주로 쓰시고요.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발화점이 높은 그런 식용유나 뭐 다른 올리브유로 계란 후라이 해먹는 거 괜찮습니까? 너무 오래 하지만 가볍게 반숙 정도. 반숙 정도. 네, 네. 이런 지방산들은 이제 먹는 게 좋은 거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포화지방이잖아요, 선생님. 네. 포화지방 그러면 음식으로 좀 따져서 어느 정도 먹으면은 하루에 양껏 먹었다. 그만 먹.